안녕하십니까. 소망50입니다. 자, 블루레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2020년 거의 말쯤에, 12월 말쯤에 나온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는 블루레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 올인 케이스로 그 700장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딥 워터 호라이즌은 사실 이제 2016년 작품입니다. 국내 개봉은 2017년 1월이었고요. 제가 마침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큰 화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아주 큰 작품이에요. 실제로 2010년도에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석유 시추선의 이름이거든요. 석유 시추선이 그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화재 사고가 나서 그 속에 이제 살아남는 생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약간 지금 요즘에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비호감 인종차별 발언 때문에 비호감 배우로 이제 낙인이 찍힌 이제 마크 월버그가 주연이라 좀 문제긴 하지만 작품 자체는 이제 피터 버그가 연출을 했고요. 제작비도 한 1억 불 이상에 들어간 아주 대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생생해요. 이 큰 스크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물이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감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뭐 피터 버그 영화는 이제 필모에서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있는데 이 영화는 괜찮게 아주 잘 나온 영화입니다.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700장 한정판에서 넘버링이 이제 뒤에 붙어있는 케이스고요. 올인 케이스니까 이제 위아래는 이제 뭐 별로 볼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시사 이름 나오고 다음에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고 나왔고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앞에 전면에 영화의 이제 내부 케이스랑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펀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옆에 있는 그 오랜 케이스답게 뭐 옆에 있는 건 내용 비슷하죠. 뒷면은 영화의 크레딧하고 스페셜 피처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기본적인 스펙들, 그 다음에 등급 소개 등이 있고요. 넘버링이 붙어 있습니다. 제 거는 696번이네요. 자, 딥 워터 호라이즌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올인 케이스가 이제 왼쪽에 보이고요. 지금 이제 뺐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펀칭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눈에 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내부 케이스에 마크 월버그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면에는 블루레이 케이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인공들 뭐 캐스팅도 화려합니다. 이 마크 월버그와 그 다음에 존 말코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커트 러셀 그리고 딜런 오브라이언이 나오는 영화예요. 영화 이렇게 전체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연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이렇게 뭐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말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영화 자체는 뭐 미국 쪽에서 블루레이가 출시됐으니까 뭐 소스는 이제 뚜렷할 거고요. 시추선이 이제 불타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터 버그의 간단한 소개, 그 인터뷰 내용, 뭐 짧은 인터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이제 디스크는 이렇게 한 장이 수록되어 있죠. 불타고 있는 딥 워터 호라이즌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디스크가 한 장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멀리서 본 그런 원경으로 잡혀 있는 장면이 안에 인내를 구성하고 있네요. 그래서 케이스는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한 구성이고 딥 워터 호라이즌이 사실 뭐 저도 약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출시가 블루레이로 나올런지는 그래서 해외판을 구매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국내판이 나왔네요. 뭐 사케는 아니어도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자, 이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 내용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딥 워터 호라이즌 블루레이 디스크 보고 계십니다. 자, 본편 구성은 영화 보기 설정, 그다음 장면 선택, 부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내판 블루레이 설정 그대로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다. 네. 일단 셋업을 보시면 영어 돌비 애트모스가 있고요.
오디오 하나네요. 한국어, 그 다음에 자막은 이제 영어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선택은 이런 좀 특이한 구성이군요. 이렇게 그냥 쭉 펼쳐져서 8장면이 보이고 뒤로 가면 16개 장면 16개 장면입니다. 장면 선택 총 16개요. 자, 그 다음에 스페셜 피처가 디버튼 호라이즌 세트 제작기, 캐릭터 영상, 그 다음에 딜런 오브라이언, 디버튼 호라이즌 리뷰 예고편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좀 심플한 구성인데요. 본편 영상부터 보면서 네,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시의 현장음 같은 것들이 이제 들려오면서 영화가 본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검은 화면에 뭐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47분 17초.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이제 청문회에서 실제 인물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자, 2010년도 있었던 석유주차선 그 사고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언어가 영어 7.1 채널만 지원하고 있고요. 자막도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생존자의 목소리고요. 자, 일반 회사들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상의 영화 정보량 32, 뭐 33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크 월버그가 맡은 배역의 가정 모습이고요. 굉장히 단란한 가정이죠. 일반적인 설정이기입니다만 또 꼭 필요한 상황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의 이제 현장이었던 디버터 호라이즌 호우의 현장에 지금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지적됐다는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자, 현장 담당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망망대해 디버터 호라이즌 호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학검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실적인 연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문제의 전조들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커트러셀이네요. 네. 책임자를 연기하고 있는 커트러셀. 네, 이제 문제를 뭐 해결했다고 느끼는 장면이고요. 사고 직전의 상황들이 이제 영화의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넘칩니다. 앞에 이제 등장한 인물들, 그다음에 상황의 위기들이 점점 고조되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지점도 왔어요. 네, 벌써 이제 많이 문제가 벌어졌죠. 네, 컨트롤셀이 지금 처참 한장이 있고요. 네, 현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금 화재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모습들이고요. 처참한 상황이 이제 지금 바닥에 벌어졌습니다. 자, 거의 이제 영화 이제 그 거의 끝부분에 청문회 출두하고 있는 예, 생존자죠. 걸브가 연기한 캐릭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뭐 부가 영상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세트 제작기군요. 자, 요거 약간 홍보용으로 만들었는데요. 피터 감독이 나오고 2분 20초 정도네요. 네, 간단하게 국내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홍보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영상 상태는 깨끗하니까요. 2분 정도고요. 캐릭터 영상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1분 18초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가 영상으로 이제 국내 제작 된 영상들이 수록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작자 협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딜런 오브라이언, 네, 이 영화 출연한 상당히 좀 젊은 배우죠. 55초밖에 안 됩니다. 딜런 오브라이언 모습. 디버터 호라이즌 리뷰. 네, 1분 24초고요. 네, 간단한 리뷰들을 이제 정리한 그런 뭐 참고 영상입니다. 스페셜 피처는 전체로 볼 게 없네요. 예고편 있고요. 예고편 1분 40초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 영상은 좀 심플하고요. 스펙도 뭐 아주 복잡하지 않은데 이 영화는 좀 놓치긴 조금 아까운 좀 이왕이면 대화면으로 볼만한 영화입니다. 물론 취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 이상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소망 50일이었습니다.